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독수 교수님, 저 제10판 시민민법 강의 3회독 22페이지 제5절 민법전의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민법전의 적용 범위는 사항, 때, 인, 장소의 네 가지에 관한 살펴봐야 한다. 로마절번의 사항에 관한 적용 범위. 민법은 사업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관계에 관한 것이면 그 모두에 적용된다. 23페이지. 다만 상법을 비롯한 특별사법이나 민사특별법규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제1차적으로 그 특별법이 적용되며 그 법규에 규율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쌀 도매상이 특정한 쌀한 포대를 팔았는데 그것이 썩었는 경우에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민법 제580조 582조를 대신에 먼저 상법 제69조 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도매상이 일정한 권리를 가지려면 상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그 요건을 갖춘 뒤에 소매상이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권리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 민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항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때, 시에 관한 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법률은 그것이 효력이 생긴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원칙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법에 의해서도 배제될 수 있다. 현행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널리 적용된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어떤가? 여기에 관하여 특별 규정이 없다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거기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부칙 제2조 부문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 시행일 전에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 단서에서는 이미 국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기득권의 침해를 금지하였다. 이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을 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된다. 로마제 3번의 인에 관한 적용 범위. 1번의 사람. 먼저 사람에 관하여 본다. 민법은 모든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된다. 그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묻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속임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주권에 의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인지 여부는 국적법이 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민법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속주주의라고 하며 그것은 영토주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속임주의, 속주주의의 결과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 영토법을 모두 적용받게 모두 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우리의 법률에서 국제사법, 구소비사법이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24페이지. 2번의 법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사람 외에 법인도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법인이 민법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자연인에서처럼 두 나라 법 사이에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로마제 3번의 장소에 관한 적용 범위. 민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 내에서 적용된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건 여기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